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네. 계시는 거 맞죠? 네. 뭐 그냥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네. 현재까지는 2위죠. 현재 종합 2위. 2위. 네. 네, 네, 종합 2위입니다. 네. 잘하면 1위까지 갑니까? 아이, 뭐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 정봉주 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아, 제가 2위. 예. 너무 많이 놀란 게요. 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한 10살은 형님 같은데 뭐 늙어 보인다 예. 이런 얘기 아니라 아. 너무 뭐 사회적 예. 위치나 또 뭐 예. 어떤 그 품이나 이런 거 봐서는 훨씬 좀 연장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예. 정봉주 의원님이 아, 봉주 형이죠. 저하고 정봉주 후보하고는 친해요. 예. 맨날 개인적으로는 봉주 형이라 하는데 서로 아주 진짜 절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봉주 TV도 자주 나가지고 네. 이번에 국회의원 나올 때도 서로 응원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아, 그 경선에서 됐을 때 제일 좋아했는데 네. 그만뒀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아유. 아, 그래서 내 이번에 정봉주 네. 봉주 형이 나온다 그래 적극 나와라 명예 회복도 하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하다 해서 네. 제가 계속 응원하고 그 어제 오마이뉴스 토론회를 네. 보신 분들이. 네. 그렇게 따뜻하게 정봉주 네. 전 네. 의원 네. 저기 공천 과정에서 참 여러 번 물을 먹으셨는데 그렇죠. 그 따뜻하게 대화를 나눠주시는 그 모습에서 또 감동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네. 사실 아. 당을 지켰잖아요. 네. 그때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당은 그때 신경 못 써줬는데도 네. 당을 지켰고 또 최근에는 공천 까지 다 받고 했는데 조금 막말 논란이 되니까 스스로 또 당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고 네. 그럼 대부분 사람은 당을 원망하고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가는데 네. 끝까지 지켜주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주는 그 봉주 형의 모습 저는 그 의리 있는 모습 되게 좋아해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아유 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네. 정봉주 전 의원하고 네. 패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참 너무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뭐 그냥 다들 네. 여기저기서 견제하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따뜻한 시선으로 또 네. 바라봐 주시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브라더스라 아, 그래요. 주주브라더스라고 하고 네. 사실은 뭐 원외 원내 이렇게 해서 원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만 원외에 있는 사람이 당 지도부는 네. 원내 플러스 원내를 다 간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원내에 있으니까 사실은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봉주 형 같은 경우 원내를 넘나들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이렇게 잘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인격 때문에 치솟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네. 다니시면서 많은 당원들 만나셨을 텐데 뭐라고 하세요? 아, 그 지도부 들어가서 이런 네. 일 좀 해달라 여러 요청을 받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니면은 일단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네. 그동안 잘 싸워줘서 좋다. 네. 당신은 우리 민주당의 보배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가서 꼭 빨리 윤석열 정권 탄핵시키고 빨리 이재명 정부 만들어 달라. 뭐 아마 김병주면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저의 전투력을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도 많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박시영 TV를 나갔었는데 그분이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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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저는 전 계층에서 골고루 나오고 아, 여성 남성 전 계층에서 유일하게 골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대단히 높은 후보다라고 그 여론평가 결과를 분석해줘서 저도 거기에 좀 사기 충천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불안불안해요. 의도가 또 이렇게 지지한다 네. 하더라도 또 네. 개혁성, 선명성이 또 떨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 김병주 네. 의원님이 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네, 네, 네. 중원을 점령할 수 있는 영토를.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한테 좀 네. 간절히 바라는 부분, 또 김병주 의원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역할이 미국과의 그 관계 부분인데 네. 애매해졌어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트럼프와 함께 보냈고요.
그 바이든 시대에는 뭐 이두저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또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그 그렇죠. 사이에 뭔가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네. 신뢰의 선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실 만한 분이 위성락 의원도 네. 계시고 저기 정동영 의원도 계시지만은 김병주 의원님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네. 건강한 관계였어요. 네. 건강하면서도 아주 좋은 관계. 건강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 할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일방적인 자기 할 얘기 못 하잖아요. 하면서도 서로 이해가 높여서 한미 동맹이 강화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미국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네. 전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국익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과 잘 지내는 전략으로 우리가 그 평화를 만들어 북한과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작업 이런 것들 해야죠. 예. 이 사실은 네. 한반도 문제는 단지 외교뿐만 아니라 네. 국방과 결부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바라보시고 또 짚으실 수 있는 분은 김병주 의원뿐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다라는 네. 믿음을 갖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제 네. 당대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뭐 국민의힘 대표 누가 되든 비슷하고요. 한동훈이가 모르겠어요. 잽 정도는 가끔씩 윤석열한테 날릴지 몰라도 네.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님이 상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상대하겠다. 아~ 맹점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과감히 최고위원이 되면은 맞상대해서 눌러주겠다. 아니, 너무 의원님 상대하기엔 낮아요. 한동훈 네. 상대는 정봉주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 네. 두 분 다 이제 탈모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관계이기 때문에 봉주 형이 전복에 서고 저를 뒷정리하면서 딱 눌러주고 일단 한동훈 그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처음에는 약간의 각은 세우려고 할 텐데 네.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약점이 전당대회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댓글 팀이니 뭐 여론관리팀을 운영했다는 또 그 안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나경원과의 관계에서도 청탁을 받았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했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말 실수나 이런 거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그리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도 또 발의가 됐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런 걸 잡고 한동훈을 조정하려고 할 것 같고 네. 한동훈이는 사실 62%의 당원의 지지는 압도적으로 받았지만은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과제가 두 개인데 당정 관계를 각을 잘 세우는가 하고 국민의힘 개혁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로 가서 내부 분열에 의해서 더 나중에 안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딱 공격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나 이런 걸 낮추는 노력을 김병주가 하겠다. 아, 이겁니다. 리더로서 최고의 네. 리더로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리더. 지금 너무 조기에 그 한동훈을 주자로 만들어버렸고 지금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부실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당연하죠. 리더로서 윤석열은 최악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사실 덕목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손자병법 전문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500년 동안 내려오는 리더의 조건이 지신인용음이에요. 지신인용음. 인용음. 지혜로워야 되는데 네. 지혜롭지가 못하니까 맨날 김건희 여사한테 끌려다닌다든가 그렇죠. 또 한쪽만 보잖아요. 신뢰.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데 신뢰가 하면 자기 말한 거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루어지는데 네. 말한 대로 안 하잖아요. 네. 특검법
거부. 재지었으니까 특검법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본인이 거부하고. 그것도 저기 최병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말한 거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인 네. 사실은 인은 어질고 하면서 통합하는 덕을 갖추는 거거든요. 네. 갈라치기 정치하잖아요. 맞습니다. 159명의 이태원 참사 속에서도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걸 또 하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2년 전에 왜 수해 났을 때 강남에 막 물에 잠겼을 때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물에 잠기더라. 네. 그리고 퇴근한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아니 지휘가 물에 잠기면 그 현장을 가든가 바로 아니면은 대통령실로 와서 딱 소집해서 조치를 하고 했으면은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진짜로 아픈 사람 약자에 대한 이 교감이 없고 그런 게 없는 인을 못 갖춘 거죠. 네.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용이에요. 용기를 넘쳐서 만용.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용기는 진짜 옳은 것을 하는 거죠. 김건희여서 네. 잘못하면은 네. 가족이라도 법 앞에서 감옥에 열 수 있는 용기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엄격 있잖아요. 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은 엄격하고 내겐 간대해야 되는데 반대로 반대예요, 하고 그래서 최악의 리더고 그러니까 2인자를 빨리 내세우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우매한 짓이었어요. 아마 그때는 뭐 한동훈을 2인자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기가 있어지니까 네. 2인자로 부상이 되니까 네. 되게 당황할 겁니다. 네. 이제서야 막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국민들은 지지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기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못 갖췄다. 최악의 리더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의 말로가 어떠할지도 다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아주 불행하게 되겠죠. 사실은 말로가 아마 사실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 지금 불행했던 분 많잖아요. 예, 예,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결국은 하와이에서 쓸쓸히 죽었죠. 그런 생활을 했고 또 다 만료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독재자의 만료들은 네. 그런 전철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으로서 네.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은 뭘 잘못해서 말년에 그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독재를 하면서 네. 균형 감각이 무너진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십몇 년 동안은 균형을 잘 유지를 하려고 했어. 권력의 균형. 그렇죠. 정보기관, 군 보안사, 그다음에 경호처와의 권력의 향배도 네. 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한테 바른 충성하고 아부하는 쪽 차지트한테 힘을 실어주고 하니까 이게 균형이 무너지고 그렇기에다 독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때 부마 항쟁 사건, 뭐 민주화 사건 이런 것들이 났을 때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로 이렇게 진압하고 뭐 그러니까 독재의 만료가 그렇게 나빠지는 거죠. 아, 네. 저는 사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이 사실은 집권한 지 이제 2년 좀 지났지만은 실상 이 사람은 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온 게 올해로 거의 20년, 18년 네. 됐습니다. 그 권력 말기 현상에 시달려서 죽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게 중수부 시절인 거의 20년 전 그때부터거든요. 그렇죠. 이쯤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견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제멋대로 자기의 그런 얕은 경험이 모든 어떤 진리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이른 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혜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예. 정확히 보시죠.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네.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한 술 더 떠고 있잖아요. 네. 아니 수사를 어떻게 경호처 아니 그리고 수사관들 핸드폰을 다 뺐고 신분증도 뺐고 아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경호처 보안시설에 가면은 경호관들이 딱 까만 양복 입고 권총 타고 네. 딱 서 있으면은 수사관들이 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네. 그 조선일보 네. 회장 지금 네. 회장된 방상훈 지사장이 조선일보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한테 그 사회부장이 옆에 배석했다는 거예요. 사회부장이 아. 바로 경찰 취재하고 막 예, 비판하는 예.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게. 그럼요. 예. 예. 거의 그 말... 저도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아 경호관들이 탁 있고 들어갈 때부터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거 압수수색이란다 몽 검문 당할 거 아니에요. 예. 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수사할 때 그 검은 눈 있고 경찰 그 저 경호관들이 딱 서 있고 네. 이런 상황에 뭘 하겠어요. 못하지 아무것도. 아마 건국기 이래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구호에 네. 굉장히 그 동감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아,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새 지도부가 국민들의 여망이 빨리 좀 정상적인 권력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신데 이걸 어떻게 네. 관철하고 네. 또 이걸 받아들일지 네. 좀 구상이 있으시다면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 폭주를 빨리 막아세우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데 대다수 지금 8명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은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또 방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특검법 그를 빨리 관철시키는 것이 최고위가 구성이 되면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저기 예. 이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러면은 네. 그 수정안, 그러니까 네. 저쪽하고 좀 절충하는 안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없다. 어떤 네. 견해신지. 일단은 오늘 원내 지도부하고 제가 그걸 의견을 교환해봤어요. 아, 예.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강한 특검법 법안으로 간다. 네. 그걸 받아들일 현재로서는 용의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나중 사항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발의했던 것보다 지금 그쪽에서 의혹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윤석, 뭐 이종호라든지. 이종호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엔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 현재까지 입장은 갖고 있어요. 원내 지도부가. 네, 예. 이건 이재명 예. 대표께서 얼마 전에 네, 그 예. TV 토론에서도 네. 이거 저기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네. 예. 난색을 표했던 거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흐름이네요. 제3자 예. 추천하면은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한동훈 안은 그거잖아요. 예. 대법원 근데 또 다른 안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여당 친여당 성향의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은 이것이 의도제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원내대표가 하려고 하는 강한 확대해서 강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가는 안이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세 명이 움직였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8명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점점 늘어날 네, 거예요. 늘어날 네. 그런 것. 그리고 이번에 또 탄핵 청원들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청원에 관계된 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국민의 여론들은 임계점에 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고위가 잘 판단을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네. 선명하시니까 좋습니다. 아, 네. 혹시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요. 저는 제 선봉에 서서 지금까지 싸워왔고 네. 안보 분야에서 싸운 모습만 돼 보였지 다른 분야도 같이 싸워왔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가요. 우리 네. 경조 의원님이 그 입장이시니까요. 자,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공약을 네.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실제 윤석열 정부 폭정과 폭주를 빨리 막아세우겠다. 네.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거에 예. 핵심이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원을 점령하는 3% 전략을 구상하겠다. 우리 지지는 3% 올리고 상대 국민의힘의 지지는 3% 내리겠다. 아. 그러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는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는 바로 직접 민주주의가 반영할 수 있는 모든 뉴노멀 시스템이 돼 있고 뉴미디어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된다. 당원 중심의 이런 당으로 가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것이 또 우리 당의 개혁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의 민주당 최고위원 네. 후보들 뭐 한 분 한 분 다 가치가 있는 분들이고 또 뭐 철학도 있고 또 네. 공약도 차별화되고 그렇지만은 진짜 민주당의 중도 확장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네. 확장할 수 있는 힘은 네. 김병주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군에 자녀를 보낸 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에서 아 김병주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래도 군에 간 우리
아들들이 또 딸들이 그 하여튼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한 축을 또 담당해 주신다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조 의원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국민들께 네. 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올 김용민 TV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하시고요. 최고위원 선거 이번 주말에 그 전당대회 이루고 있습니다. 네.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아, 신조어. 이재명 대표의 기호는 3번이잖아요. 네. 당대표는 3번, 최고위원은 1번. 네. 두 개를 조합하면 3일 정신. 아, 3일 독립운동 정신으로 아. 이재명 정부를 만든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요새 젊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신조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네. 1번 찍고 1번 찍고 3번 찍자. 아. 그것이 노래처럼 퍼지는데 네. 구호가 뭔가 일찍 일찍 투표화 3. 아. 일찍 일찍 투표화 3. 이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예.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일할 길. 우리 스태프분들 굉장히 젊고 네. 그 재치와 재기가 아주 그냥 팡팡 튀는데 네. 예, 좋은 스태프와 네. 함께 또 후보 캠프를 꾸리고 계시니까 믿음도 크고요. 예. 그리고 아. 또 하나 고마운 것이 여기 저 스태프들이 이재명 대표님 시그널을 딱 계속 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시그널이 뭐냐가 그 댓글에서 화제잖아요. 예. 시그널 엄지척. 엄지척. 저 1번, 1번을 의미합니다. 네. 저거 인스타에 빨리 올리고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내 시그널은 김병주다. 이거 빨리 올려달라. 이겁니다. 아니 솔직히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한 책도 쓰고 그랬지만은 네.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네. 지위까지 오르면서 그러면서 인덕도 있으신 분들 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인데 딱 김병주 의원님 좋아할 네. 스타일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최고위원 선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내일하고 네. 모레는 어디입니까? 내일은 이제 부울경. 부울경. 네, 모레는 충청남북도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아마 2시부터 부울경은 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오늘부터요. 부산, 울산, 경남이 부산, 울산, 경 24시간 전에 투표가 되니까 울산이 아마 오늘 2시부터 정도는 실시될 것 같고요. 뭐 계속 하니까 투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주 후보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호 1번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호가 1번이고 최고위원 후보 1번이 김병주 네. 후보님이십니다. 네,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이셨습니다.